자, 오늘 읽으실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3장 8절 한 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자, 요한 1서 3장 8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성경은 귀신과의 전쟁 사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사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 전쟁사라는 단어는 어떤 전쟁이 진행되어 온 경위나 역사상에서 여러 전쟁들이 발발했던 기록들을 역사로 남긴 것이죠.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유명하며 기록을 남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조선시대에는 병자호란이나 임진왜란에 대한 전쟁사가 적지 않게 남아있습니다. 난종일기는 이순신 장군의 개인적인 일기지만 임진왜란 와중에 적은 글이라 전쟁에 대한 사실이 넘쳐나고 있죠. 군에서는 전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장교가 되면 전사를 배우죠. 시험도 치릅니다. 대부분 6.25 전쟁사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군대는 항상 전쟁을 준비하는 곳이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싸워 승리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전쟁 역사를 통해 앞으로 싸워야 될 전쟁을 미리 준비하기 위함이죠. 성경은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밝힌 책이에요. 구원이라는 말은 생명과 영혼을 구해낸다는 뜻 아닙니까? 구원은 구해내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구해내는 것일까요? 성경은 악한 영의 권세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구해내려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악한 영과의 전쟁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후 인류의 조상이 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주어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죠. 그러나 이미 지구상에 먼저 내려와 있던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므로 죄인으로 만들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시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닮아지은 인간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아끼시고 사랑하셨음에 말할 것도 없죠. 아담의 후예인 인간들은 세상에 번성했지만 그들 대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노아 여덟 식구를 제외한 세상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시고 멸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이 태어났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그 조상들은 이미 하나님을 잊은 세대였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에 감탄한 하나님은 그의 자손을 통해 인류를 번성할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이삭과 야곱 그리고 후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족장이 된 야곱의 아들들이 태어났죠.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준비시켜 애굽으로 보내시고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에서 450여 년을 보내며 200만 명의 거대한 민족으로 번성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게 살게 할 원대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속여 미혹시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만들었죠. 그래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은 광야에 죽어 지옥에 던져졌으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 후에 사사 시대가 열렸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겨 하나님의 진노를 샀죠. 그래서 이방의 침략과 압제를 받아 눈물과 고통 속에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그때마다 눈물로 호소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사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냈죠. 그러나 이내 평화가 찾아오자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는 악한 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죠. 이방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한 왕을 원했으며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을 허락하셔서 왕정 시대가 열렸죠. 초대왕이 된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다윗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죠. 그러나 사울의 참 다윗의 후손 왕의 대부분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섬겼으며 이들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는 악한 영들이 이스라엘 왕과 선지자, 제사장 등은 물론 일반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시게 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어 회개하고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하였지만 악한 영이 넣어준 생각에 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범죄할 뿐이었죠. 마침내 하나님은 아스루와 바벨론을 사용하여 유다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이릅니다. 그때까지 역사가 구약 성경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역사죠.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기를 소원하셨지만 악한 영들은 사람들을 미혹시켜 죄를 짓게 하여 번번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였죠. 악한 영의 포로가 된 백성들은 불행과 고통에 빠져 생명과 영혼을 도륙당하며 지옥에 던져졌음 물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닮아 지은 백성들의 슬픔과 고통을 마냥 보고 있을 수만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회심에 반격하도록 준비하셔서 실행을 옮기셨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들 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악한 영의 손아귀에서 빠져 고통당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해내서 영원한 천국에 살고 싶어서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성령님께서 그러시더라고. 나는 사람들을 아주 애착, 아주 끔찍하게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 왜? 다른 세상의 만물보다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냐면 당신을 닮아 지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번번이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계속 패배 와 멸망으로 점철되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 악한 영과 싸워 이길 회심의 마지막 카드가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의 전면에 등장하자 수많은 귀신들의 실체가 드러났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과 귀신들에 의해 영혼과 육체를 사냥당해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만나 귀신을 쫓아내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인으로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반전 카드가 되셨어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세상에 죄가 관영했듯이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처형 받으심으로 이 피의 공로로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 용서함을 받고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담의 후예들인 사람들의 능력과 지혜로서는 이 악한 영과의 정체와 공격을 알지도 못하고 싸워 이길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드디어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우리가 거머쥐게 된 거라니까. 인류 역사상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고통당하다가 지옥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지옥에 던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계기를 올리기 시작했죠. 야, 그동안에 번번이 패했는데 드디어 승리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자신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신과 똑같은 능력을 자신의 능력을 주신 거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 하셨냐고?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나오죠. 가라사대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오늘과 내일을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들이 일으킨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목적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히 요한복음 14장 12절이죠.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야 내가 이제 없으니까 어떡하냐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가신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내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만들어주겠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 사역을 말한 대목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하신 거죠.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행전 26장 16절 18절이죠.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죠. 사도 바울에게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다. 바로 사탄의 권세에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라. 그 일이었죠. 그래서 신약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으로 그 사역을 했다고 성경 곳곳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악한 영과의 전쟁은 300년을 채 이어가지 못했어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믿자
기독교는 음지의 서양지로 나오게 되었고 더 이상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있는 기도를 더 이상 훈련시키지 않았습니다. 왜? 필요하지 않았어. 먹고 사는 게 이제 어렵지 않았어. 박해가 끝나고 고난이 끝났어요. 이제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누리기에 급급했죠. 악한 영들의 실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2000년이 흘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꾸만 현대교회는 귀신의 정치에 무지하며 귀신과 싸워 이길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영성학교는 성령의 명령으로 이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고 귀신과 싸워 이기는 정의 용사를 양육하라는 군사학교로 세워졌다니까. 아, 머리가 이게 뒷목이 뜻 이게 뻣뻣해진다 지금. 아니 인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구약의 역사를 보고 신약의 역사를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해야 된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실체는 이 악한 영들이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교회는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이 교회에 어떻게 들어와? 그래서 구약시대와 진배 없이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불행에 빠져서 신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하나님과 같이 영이기 때문에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귀신의 목적이 뭐야? 네, 죄를 짓게 하여 죄인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성경적인 뜻을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생각하는 죄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상당한 괴리감이 있어요. 사람들이, 교인들이 생각하는 죄는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도덕법을 우리가 도덕적으로 위배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죠.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내가 죄에 대한 많은 칼럼을 쓰고 동영상 강의를 하니까 솔직히 나는 내가 뭐 그렇게 죄 지은지 잘 모르겠다. 도대체 뭘 회개해야 되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뭘 도대체 회개해야 되냐. 그것은 교회에서 죄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현행법이나 도덕법을 위반한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이 죄예요. 그거를 죄라는 단어를 번역했다는 거죠. 번역을 솔직히 잘못했어요. 헷갈리게 번역을 했어요. 그냥 죄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됐어야 되는 건데 그냥 죄라고 해버리니까 아유 내가 뭐 나는 죄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죄를 회개하라는 거야. 귀신들이 속여 넣어주는 죄는 세상적인 세상에서 얘기하는 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죠. 성경에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해. 왜?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귀신들이 잘 사용하는 죄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기도를 쉬는 게 죄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이 얘기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는 장차오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자, 하나님의 뜻을 위반한 것들은 모두 죄입니다. 자, 기도를 쉬는 게 죄라고 얘기하고 있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게 종말에 너희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임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법이 없어요. 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 목사들도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그냥 새벽기도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거 한 1, 20분 돌리고 집에 가는 게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야? 뭐 화장실도 안 가고 기도하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왜 그래요?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것인지 모르고, 기도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거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게 전부인 줄 알으니까. 기도 자체가 뭔지를 몰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를 교회에서 가르치질 않아. 그런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 기도 자리에 앉아서도 하나님께 무슨 때 쓰는 게, 다우다우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우다우 하느니라. 거머리가 누구야? 귀신이에요. 거머리 딸이 누굴까? 귀신의 자식들이지. 귀신의 자식들은 기도자리에 앉아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복 주세요, 돈 주세요, 직장 주세요, 병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평생 하다가 죽어요. 응답은 무슨 응답이야? 왜 하나님을 찾아오는 기도를 안 하는 줄 아세요? 성경 얘기하고 있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왜 기도 안 하냐고? 하나님이 싫으니까. 교회 와서조차 기도할 생각 안 합니다. 가장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짓고 있는 죄가 기도를 쉬는 죄. 두 번째는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계명이라는 건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뭐 율법, 율례, 뭐 규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근데 사람들이 아 그래 나 사랑해, 그러니까 교회 가서 십일조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사랑 안 하면 내가 그거 하겠어? 내가 찬송 부르고 복음성가 부르면서 눈물을 팡팡 쏟으면서 하나님 세령이에요 막 그러잖아. 많이 했잖아. 저는 안 했어요. 난 눈물이 메마른 사람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지. 복음성가 부르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기 위한 자기 감정에 충실해가 눈물을 팡팡 쏟으면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음성가를 부를 때도 사랑하겠지. 눈물도 흘릴 수 있어. 문제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 유행가를 부르면서 눈물 흘리지 않아? 대부분 유행가들이 주제가 뭐예요? 이별, 슬픔, 뭐 그런 것들이잖아. 그런 것을 슬퍼하면서 눈물 흘리잖아. 그죠? 드라마의 대부분은 다 눈물샘을 자극하는 그런 주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입을 시켜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나인 것처럼 거기에 빠져가지고 같이 막 안타까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고통하고. 현실은 아니지. 얼마든지 생각으로 눈물 흘릴 수 있고 얼마든지 감정을 갖다 붙여가지고 똑같이 느낄 수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하나님의 뜻. 모든 계명을 지킬 생각을 하는 크리스천들이 몇이나 있어. 그것도 안 하면서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다니까. 세 번째 죄, 거룩하지 않은 죄.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라. 히브리서 12장 13절. 거룩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 얘기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말이 성경에 없는 것처럼 하고 살아. 아, 물론 나도 거룩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거룩하게 살려고 애써.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지. 어떻게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어? 그럼 뭐야? 난 거룩하게 살기 싫어요. 이 뜻 아니야? 제가 늘 얘기하잖아. 수학 문제 다 어렵죠? 아, 수학이 문제 풀어야 좋은 대학 갑니다. 그런데 아니 이렇게 어려운 걸 누가 풀어? 그러면 좋은 대학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 안 그래요? 그래도 풀어야 되는 거잖아. 어려워도 해야 되는 거잖아. 그거 안 하면 처음부터 아, 난 대학 안 가. 그 얘기잖아.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어려운 걸 누가 풀어? 똑같아.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 우리가? 아직 그러니까 아직 목사들도 그렇게 가르쳐.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살 수 있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퉁쳐도 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거룩하게 안 살아도 돼. 기가 막히다니까. 이렇게 성경을 변질시킵니다. 오염시켜.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덜 뭐 똑같이 도덕성이 비슷한 정도가 아니고 더 가증스럽죠. 더 이기적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그렇게 증오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안 맞아. 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뭐 거대한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줄 아세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평소에 얘기했던 거랑 행동한 거랑 안 맞으니까 사람들이 말이라도 하지 말지 그러고 그래서 화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똑같아. 입만 열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가. 그렇지만 행동하는 거 보면 개차반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분노를 그런 거예요. 평소에 그런 얘기도 안 했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늘 잘하는 게 없어. 그랬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어. 평소에 야 나는 천국 가는데 니들은 다 지옥이야.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막 짜증나지. 거룩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성경에 그렇게 썼는데 없는 걸로 하겠어? 어떻게 거룩하게 사냐고?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날마다 죄와 싸우고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님 내게 와주셔서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그거 해야 되는 거잖아. 그것도 안 하면서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 다 지옥 갑니다. 네 번째, 자신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산 죄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에베소서 2장 3절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산 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래.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산 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이라는 건 본성을 얘기해요. 헬라어 원문에. 본성이 진노의 자녀가 누구야? 귀신의 새끼지. 독사의 새끼들아. 많이 들어봤죠? 성경에서. 누구라고? 내 마음대로 산 죄.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 나와서 요구하는 게 뭐야? 내가 원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삶. 근데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뭐 한마디로 그 얘기야.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입만 열면 기도가 전부 그런 거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 이런 기도는 안 해. 그냥 자기가 생각한 죄도 있겠지. 하나님, 아유, 내가 죄 진 것도 있네요. 네, 네, 기도할게요. 용서해 주시는가? 하신다겠습니까? 해 주실 거죠? 퉁.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도 얘기야.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왜 없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한 게 엄청난데 11조 내고 예배를 얼마나 드리고 봉사한 게 얼마나 되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나를 이렇게 외면하는 거 있지? 이렇게 대들는 거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아주 죄를 아주 덕지덕지 쌓아두고 있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귀신들이 넣어주는 일반적인 죄 유형들이야. 여기 안 걸려드는 사람이 진짜 한 명도 없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딱 잘라 얘기하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 교인들은 나는 거기 해당 사항이 아니야. 그러고 생각한다니까. 기가 막혀. 심판대 앞에 가면 알게 돼요. 자, 문제는 그러면 아 그래 그래 아 성경에는 그러니까 뭐 거짓말은 아니겠지. 왜 사람들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실감하지 않는 줄 아세요? 그것은 죄를 짓게 하는 귀신의 공격에 대해서 부지하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 예를 들어볼까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는 죽을 때까지도 이 사탄이 그 생각을 넣었는지 모르고 죽었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 베드로에게도 그러잖아. 예수님이 3일만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태어날 것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거는 도대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죽는다는 얘기만 싹 들어와가지고 그럼 나는 뭐가 되지? 지금까지 내가 직업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도로 따라다녔는데 아니 우리 스승이 죽으면 나는 뭐야? 허송세월 아니야. 그러니까 뭐래? 예수님 그러면 절대 안 되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그만 이제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만하고자 나 그만 좀 할게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 차지철이니 뭐 뭐라 했는지 알아? 아니 형님 그만두면 우리는 뭐가 되는데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 우리는 뭐가 되는데? 아 그래 형님은 형님이라고 그랬겠지. 다 육사 뭐 선후배 관계니까 개인적으로 술 마시면서는 형님 그랬나 봐. 아니 형님 대통령 그만하는 건 좋은데 우리는 뭐야? 그래서 계속 밀어붙인 거지. 똑같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야. 아니 스승님 우리는 뭐가 되는데? 그러니까 스님 뭐라 하겠어.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사탄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사람의 일을 생각. 아까 얘기했죠 그 죄에 대해서.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탄이 넣어준 생각 똑같이 얘기하는. 귀신들은 모르고 어떻게 죄와 싸우게? 이 귀신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이 원하는 생각을 넣어줘. 학식이 많은 자는 학식을 넣어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성경 지식을 넣어줘요.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만들지. 성경대로 해석하게 안 만들어. 들으면 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설교야. 다 들어보면 다 그럴듯해. 성경이 어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얘기가 성경이 어디 있어? 전부 기적을 얘기하고 불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그런 내용들만 있잖아 성경은. 근데 목사들이 설교하는 거는 그런 건 없어. 지옥 뭐 이런 얘기 잘 안 해. 죄 이런 얘기 잘 안 해. 귀신 이런 얘기 잘 안 해. 왜? 이성적이 아니니까. 이성적이 아니라서 사람들이 찝찝해해. 자기가 들을 수 있는 수준만 가리키면 사람들이 좋아해. 여기 있으니까, 교회에 왔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믿는 거야. 안 믿으면 여기 왔겠어? 이성적인 얘기예요. 그죠? 아니 예수 믿으니까 십일조도 내고 예배도 드리고 있잖아. 봉사도 하고. 이성적인 얘기지. 성경에는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 내가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전부 기적이야. 그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 아니니까 얘기 안 해. 그럼 목사들도 자기도 그런 능력 없으니까 얘기해봐야 누워서 침 뱉는 거지. 그런 얘기 안 하고 이성적인 얘기, 상식적인 얘기, 합리적인 얘기 잘하는 사람이 대형교 목사야 전부. 그 설교들 은혜 받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 그렇지. 이성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아,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괜찮네? 성경에 그런 얘기 없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그래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그랬는데, 아,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이게 이성적인 얘기지. 내 안에 있다. 나는 없는 것 같아. 그런 얘기는 안 해. 이 땅에서 하긴 안 되는 얘기들. 왜? 귀신은 모르니까. 귀신이 얼마나 교묘한 애들인지.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귀신의 공격이나 정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없습니다. 아, 만약에 있었다면 이렇게 당할 리가 없지. 아주 자세하게 귀신의 공격은 걔들의 무기는 어떻고, 걔들은 AK 소총인데 이게 M16 저리 가랍니다. 사실 가격도 싸, 고장도 안 나. 진짜 그래요. 사실 소련에서 개발해서 러시아 째라서 우리가 그게 없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무슨 아프리카 반군이었다 무조건 AK 소총. M16 저거 무겁고 이게 뭐 고장도 잘 나고 그래요. 사실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나 한국제로 K1 소총, K2 소총 많이 바꿨는데도 당연히 AK 따라가기는 어렵지. 그래도 그거는 못 사는 거야. 자세히 성경에는 없어 얘들이. 왜 그랬게? 성경에는 귀신의 정체, 귀신의 목적,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래서 그랬다 이건 나와 있는데 자세히 귀신에 대해서는 없어. 왜 그랬게? 그건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거 알려주면 도나게나 다 예수 믿어 천국 가게? 하나님은 자신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자들, 자신의 명령에 목숨을 바치는 자들만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없는 자들은 다 괜히 그랬다가 내가 싫어하고 나를 안 좋아하는 애들까지 전부 천국에 들어오면 이거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겠지. 그래서 비밀이에요. 누구에만 알려줘? 성령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지. 하여튼 성령님께서 저한테 내 사역은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고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들이 일으킨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기도를 잘 훈련시키고 양육시켜 정형사를 만드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귀신의 활동성에 대해서 말해주셨지. 이런 얘기를 하는 데가 없잖아.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그런 사역을 안 해. 성남교회 김모 목사 지금 안 하잖아. 그때 대단했지. 그래서 지금 대형교회 된 거야. 뭐 신도수가 뭐 10만 명이나 나 어쨌다나. 지금 하는 거 보라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물론 나중에 변질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변질됐더라고. 그 사람들 한 얘기가 귀신의 얘기를 듣고 한 얘기예요. 귀신들은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안 들어간 영혼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처음부터 타락한 천사가 귀신입니다. 근데 귀신이 그렇게 얘기, 귀신 들린 사람이 얘기한 걸. 그래서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의 영향을 어떻게 믿어 했더니 아 걸어서 광야에 얘기했잖아. 예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내 이름은 군대다 그랬잖아. 아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I am 사탄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나는 군대예요 그렇게 얘기한 게 무슨 이름이야 그게. 어 그렇잖아. 아, 너 이름 뭐야 했더니 나는 군인이에요. 미쳤나. 너 한국말 모르냐? 웃기죠? 원래 귀신은 거짓의 압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속이는 자. 어떻게 믿어? 성경에 분명히 얘가 한 건 응? 숨 쉬는 거 빼는 거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믿냐고. 기가 막힌다니까. 근데 문제는 그것을 분별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께서 귀신에 대해서 얘기해 준 기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먼저 귀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귀신의 미혹의 영은 지구를 덮고 있다. 미혹의 영이 교회에 운집해 있다. 기독교인의 대부분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미혹의 영은 더욱 미혹시키고 특히 지도자를 많이 미혹시킨다. 사탄의 지도자들은 범사에 거룩함이 없다. 아, 나도 거룩함이 없는데. 아, 이게 문제네. 악한 영들은 사람이 많은 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이 얘기는 여러 번 해주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선동시키기 좋아. 그리고 분별을 어디서 해? 사람들을 통해서 분별하려고 해. 그러니까 많은 데 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걸 믿는다니까 사람들이. 좀비, 귀신을 조종하는 사람들을 좀비라고 부르는데 좀비의 유혹을 조심하라. 교만한 사람, 배가 부른 사람, 어리석은 사람, 고집이 센 사람,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마귀는 양들의 목자를 주로 사냥한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겠다. 악한 영들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 주의 종들의 머리를 공격할 것이다. 사구책을 말해라. 악한 영들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가지고 미혹시킨다. 학식이 있는 자들이 귀신의 접촉이 많다. 악한 영들은 마음에 파고들어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지혜를 넣어준다. 악한 영들은 머리에서 나는 지혜로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고 하나님은 가슴에서 나오는 지혜로 가르친다. 귀신들은 지식을 통해 미혹하고 자신의 일을 드러내고 학식 많은 자를 자에게 유혹한다. 악한 영이 공격할 때 영적 지적 수준을 알고 그들에게 맞게 공격한다. 마귀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귀신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을 집요하게 공격한다고 얘기했어. 기도하는 일이 어렵지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귀신들의 밥이다. 귀신들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은 필사적이다. 악한 영들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일에 더 능수능란하다.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악한 영들이다. 염려와 걱정, 두려움은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이다. 귀신들이 기도를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신을 혼란스럽게 한다. 그러므로 정신을 딴 데 두어서는 안 된다. 귀신들은 기초훈련이 안 된 자, 이 기초훈련은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기초훈련이라고 합니다.
안전자들에게 기도의 끈을 놓도록 계속 부채질하고 있다. 귀신들은 자신의 유익을 따라 구하게 하고 있다. 기도를 방해하는 방언, 노래, 영서, 성령춤도 악한 영의 수작이다. 악기를 동원하는 기도에는 귀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 방식이다. 이 악기는 주로 드럼이나 뭐 이렇게 감정을 격앙시키는 악기를 얘기합니다. 악한 영들은 기도의 모든 동작을 방해하고 광적인 예배만을 추구하게 한다. 귀신이 어떤 예 속에 들어가 있으면 가정에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고 기도할 때 성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며 근심과 두려움이 생긴다. 영이 맑은 사람은 악한 영에 갖고 놀 수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서 안전하도록 해. 영이 맑은 사람은 분별력이 없으면 100% 당합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도 다 악한 영의 공격이다. 세 번째, 귀신의 정체를 알아채는 법. 귀신은 사람의 마음을 틈타고 들어와 자신의 생각을 넣어준다. 귀신의 정체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 귀신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불안, 초조, 염려를 일으키는 마음을 원수마귀가 잡고 있다. 고통, 시기, 분쟁, 불안, 산란함은 악한 영이 넣어주는 것이다. 조급한 마음도 악한 영의 공격이다. 욕하고 입으로 상처를 주는 자들은 귀신들이 입천장과 잇몸 사이에 많이 붙어있다. 분이 조절이 안 되는 자들은 악한 영이 조종하는 자들이다. 기분 나쁠 때 악한 영이 많이 튼탄다. 잠꼬대를 심하게 하는 것도 악한 영의 공격이다. 자기연민, 미움, 저주, 문제를 일으키고 험담하고 어지럽히고 교만하고 미혹하고 돈에 집착하고 낙이 없다고 하는 일, 만족이 없는 것들, 번잡한 것, 시기 질투, 이것들이 다 귀신들의 작업이다. 악한 영들은 미움, 시기 질투를 가장 좋은 걸음으로 쓴다. 자기의 뜻을 앞세우는 자들은 다 귀신의 영이다. 귀신들은 돈에 집착하는 자들은 돈으로 막고 은사에 집착하는 자들은 은사로 유혹한다. 무당들이 하는 것들이 귀신이 달래는 것이다. 내적 지혜도 이와 유사하다. 귀신 안에 집을 짓고 사는 이들도 있다. 집을 짓고 사는 이들이 점치는 이들이다. 그래서 점쟁이들이 그들의 마음을 잘 아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점치는 귀신들은 점쟁이들에게 상대방의 사건이나 경험 등을 귀에 넣어준다. 그러나 앞길은 모른다. 육신이 건강하지 못한 자들에게 빙의가 생긴다. 귀신이 들어가는 걸 빙의라고 합니다. 지옥의 영들이 일에 지친 영혼들을 사냥하고 있다. 극심한 가난이 있는 자들도 악한 영의 공격이다. 재물 뒤에는 만문의 신이 있다. 종말론자들은 귀신의 권세에 붙잡혀 있다. 이단교회들도 악한 영이 군대를 이끌고 다니면 사람들을 미혹한다. 악한 영들은 가정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가정을 공격하여 불화하게 하는데 기도 훈련이 된 가정은 이들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한다. 사건 사고가 많은 가정도 이들의 공격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이 보이지 않는 공격은 두려움, 공포, 만사를 귀찮게 하고 두뇌 회전을 방해한다. 사춘기 아이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틈탄다. 사탄은 구슬 좋아하며 조상 중에 구슬 많이 한 집안에는 악한 영이 많이 잠입해 있다. 귀신에게 점령당하는 것은 귀신이 주는 미끼를 받아 먹었기 때문이다. 네 번째, 귀신들이 몸을 공격하는 주요한 분야를 얘기해 드릴게요. 악한 영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생충처럼 사람들의 뇌를 장악해서 귀신들이 좋아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한다. 선입견을 주는 것도 악한 영의 계략이고 사탄은 DNA를 가지고 속이고 공격한다. 악한 영들은 말초신경을 움직여서 조종한다. 말초신경은 감각기관, 소화기관, 운동기관, 그러니까 중추신경을 제외한 모든 기관들이 중추신경을 제외한 신경이 말초신경입니다.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귀신이 지배하게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귀신과 싸워 이기는지 말씀드릴게요. 귀신의 정체를 아는 사람만 살아남는다. 귀신의 영을 이기려면 기도와 말씀이 전부이다.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놓아야지 전쟁 때는 귀신들이 많이 압박해오기 때문이다. 선제공격, 귀신들이 공격하기 전에 먼저 축출기도를 하는 걸 말해요. 선제공격을 해라. 좀비들의 역할을 조심해라.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것이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악한 영이 틈타지 않는다. 언쟁은 하나도 유익한 것이 없다는 걸 알고 언쟁을 부추기는 악한 영을 물리쳐라. 적이 공격할 때는 즉시 속사포를 쏴라. 계속 빠른 속도로 쫓아내라. 이 얘기예요.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악한 영을 따르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적이 나타나면 즉시 공격을 해야지 그냥 두면 시험에 들게 된다. 사탄의 접근을 즉시 알아차릴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이 깨어 있다는 게
약한 영이 공격을 잘 아는 겁니다. 귀신의 강은 기도의 강은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다. 마귀의 진은 의의 무기가 아니면 절대 파할 수 없다. 귀신의 움직임에 마음을 흔들리지 마라. 그들도 피조물이다. 보혈의 능력으로 쫓아내라. 두려워 말라. 말세에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 세상의 종들은 이러한 일을 기피하고 있다. 이 내용들이 이 죄를 속여서 넣어주는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 귀신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방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해 주신 것들은 성경에 없는 것들이 많죠.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훈련, 축출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쫓겨나고 병이 낫고 가정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라면 다 가짜겠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지으시고 계속 귀신과의 전쟁에서 사람들이 계속 패배해 왔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소수의 사람들, 사사들을 보내서 다윗과 같은 왕들을 통해서 이긴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귀신들에게 전부 속여서 죄인이 돼서 멸망당하고 지옥으로 던져졌죠.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도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비장의 비밀 무기이자 마지막 카드를 꺼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드디어 귀신들과 싸워 이기는 일이 생겼죠.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300년이 채 지나지 않아 기도를 잊어버리고 교회는 다시 귀신들의 밥이 됐죠.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영성학교가 열렸다니까. 누가 보더라도 소설이지. 그럼 사람들이 제 이 동영상을 들으면 그래서 영성학교가 예수님 초대교회 다음으로 영성학교야? 참 기도 안 차네. 그러겠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여러분만이라도 하셔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걸 믿지 말고 성령의 능력이 성경대로 초대교회 예수님과 사도들이 했던 사역이 그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병을 낫게 하는 것으로 증명되는지 여러분이 확인해서 맞다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시라는 거지. 뭐 제가 맞다, 내 얼굴을 봐라, 내가 어디 거짓말할 사람이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하셔요. 우리가 이 기도가 이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축출기도, 보혈의 능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영성학교가 이 마지막 때 세상의 모든 교회에서 하지 않는 것들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분별하시고 맞다면 목숨 걸으셔야 됩니다. 목숨이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죽게 돼 있다니까. 문제는 죽고 나서가 문제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으로 가느냐, 영원한 불못이 타고 있는 지옥으로 가느냐, 그걸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나는 귀신 안 쫓아내 좋아요. 난 뭐 성령이 내냐는 기도 뭐 성령 없 그런 기도 안 해도 좋아요. 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천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만 들어갑니다. 그 자들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싸워 이기는 정의용사야. 아셨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기회, 이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흘려보내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